육면체 형태의 색주사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드는 재료는 유기체 링코 풍선을 이용하는데요. 6가지 색상을 각각 5개씩 준비하면 됩니다. 먼저 같은 색상 4개로 포플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요. 손펌프를 이용해서 왕복 2번씩 풀어 줍니다. 두 플레이 두 쌍을 만들어서 포크로스트로 만들어줍니다. 왕복 두 번씩으로 분 포크로스트 6개의 색상이 준비되었습니다. 색상별로 한 개씩의 풍선이 남아있는데요. 이 풍선들을 이용해서 6클러스트를 만들어줍니다. 펌퍼풀을 불 때 왕복 한 번으로 불어주면 됩니다. 지금처럼 투플릿을 총 3쌍을 만듭니다. 만들어 놓은 두 플레이스를 세 개를 다 같이 클러스터로 만들어줍니다. 6 클러스터로 만들어준 이 풍선의 주입구를 이용해서 각각 같은 색깔의 풍선 포클러스터를 연결해줍니다. 총 5개의 색상을 연결했고요. 마지막 흰색을 연결하겠습니다. 가운데 6 클러스터 만든 풍선에 각각의 색상 6개의 면을 다 연결했습니다. 다음 과정은 세 면이 만나는 지점에 꼭지 풍선을 이용해서 함께 묶어줍니다.
흰색 면을 중심으로 먼저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. 흰색 4면을 다 연결했고요. 흰색의 뒷면에 있는 레드 부분도 4면을 다 같은 방법으로 묶어주면 됩니다. 빨간색 4면도 함께 묶어서 모든 부분이 연결됐습니다. 간단하게 풍선을 이용해서 새끼사이를 만들어 봤습니다.